네, 정상적인 길이 막혀 있어서 외성 뒤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뒤쪽 길로 오니까 외성의 윤곽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장마철이라서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아직은 비는 오지 않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걸어 다니기에 편합니다. 야, 죽성 많이 보이네요. 죽성만하고 죽성항이 내려다 보입니다. 예, 이 길을 따라가면 기장 죽성리 외성이 실체를 보일 것 같아요. 네, 저기 멀리 죽성리 해송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는 죽성 드림 성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곽의 일부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녹음이 짙어져서 거의 풀로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성곽이 보이긴 하는데 완전히 수풀로 뒤덮여서 윤곽만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모서리가 직선으로 뻗은 것이 외성이 분명합니다. 네, 한 60도 정도의 경사를 이루면서 축조되어 있는 죽성리 외성. 그런데 이성 안에 이런 하우스가 있어서 상당히 분위기가 나지 않네요. 이게 원래 길이었던 곳인데 보니까 풀이 우거져 가지고 아이고 이런 완전 밀림 속을 가는 느낌입니다. 네. 아이고. 아, 예, 여기 안내판이 있네요. 예. 기장 죽성리 외성. 예. 1593년 선조 26년 6월경에 일본 장수 구로다 나가마사가 쌓았다고 합니다. 예, 조명연합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남해안에 장기간 주둔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라 합니다. 뭐 기록에 의하면 한 3만 명 정도, 한 3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됐다 하는데 그 3만 명이란 바로 우리 조선 백성들이 되겠죠. 조선 백성들이 쌓은 죽성리 외성입니다. 기장 죽성리 외성은 부산성과 서생포 외성을 연결하는 어떤 요지에 있는 성으로서 두 성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있고 고추 농사를 짓고 있네요. 뭔가 복원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 안쪽에 들어와 보니까 나리꽃이 한창이네요. 야, 이게 성벽하고 나리꽃이 어우러져서 멋진 장관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나간 슬픈 고통의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나리꽃이 수줍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성항을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죽성만 그리고 죽성항을 내려다 볼수 있는 아주 요지에 성이 축성된 걸로 보입니다. 뱀이 나올 것 같아서 한발한발 디딛는 발걸음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성벽 위에 어렵게 수풀을 헤치고 올라왔습니다. 야, 여기서 보는 그 죽성만의 전망이 끝내줍니다. 야, 좋습니다. 멋집니다. 저기 이제 죽성만인데, 일본이 저기 이제 외선들을 정박했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닷가에 외선들은, 바다가 가까운 산봉우리에 이렇게 외성을 축조를 했습니다. 전략적인 이유 때문이죠.
쓰시마로부터 이제 물자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고, 유사시에 빨리 본국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이렇게 육지 속으로 쏙 들어온 많이 있는 이런 항구 근처에다가 외성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날이 곳이 너무 예뻐서 성을 둘러보기보다는 꽃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길인 것 같은데 또 해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석을 그대로 쌓아 올리는데, 이 외성의 특징이 돌을 일일이 깨고 다듬어서 성을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우리나라 고유의 성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수풀이 우거진 데다가 평소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지, 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잘 관리를 해두면 의미 있는 관광지가 될 법한데, 기장군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겠죠? 네, 성벽이 층덩쿨로 완전히 덮였네요. 네, 바로 위에가 천수각이 있었던 천수대로 보이는데, 지금 층덩쿨이 성벽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요.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곳이 좀 사람이 올라가 본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진입을 해서, 천수각이 있었던 천수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아마 저곳이 천수각이 있었던 천수대 같아요. 은근히 꽃만 피어 있습니다, 지금. 야, 이게 층덩굴하고 잡초하고 은근히 꽃만 피어 있네요. 예, 여기가 아마 가장 높은 곳 천수대가 아닌가 합니다. 예, 올라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성벽을 제가 온것 같고요. 성 안쪽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야, 산딸기가 아직 있네요. 산딸기 하나 따 먹어볼까요? 오, 산딸기. 오, 산딸기가 아직 있네요. 이거 산딸기가 많이 있네요. 오, 산딸기. 야, 이게 이제 성벽을 타고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빨리 정비가 돼가지고 뭔가 성의 윤곽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성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 잊지 말아야 할 역사, 대비해야 할 역사. 오늘은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에 있는 죽성리 외성에 다녀갑니다.